안녕하세요. 선교한국 박원희 간사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대하시던 선교한국 2021 랠리의 클라이막스. 기존 선교한국 대회 형태를 이어받은 선교한국 온다 대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온다 대회 모집 기간이 시작되는데요. 5월 1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하는 온다 얼리버드 참여에 대해 중점적으로 오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얼리버드 참여에 관한 설명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드릴 테니 잘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온다 대회는 8월 2일 월요일부터 5일 목요일까지 열립니다. 선착순 500명을 모집하고요. 100% 온라인 집회로 진행됩니다. 8월부터 열리는 온다 대회의 모집 기간은 5월 1일부터 7월까지인데요. 온다 대회 이전까지 모집 신청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신청자들은 6월, 7월에 선교적 이슈 사전 세미나를 3번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5월부터 7월까지의 모집 기간은 얼리버드와 등록 기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모집 기간 중 특별히 5월 1일부터 23일까지가 얼리버드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 뒤 24일부터 온다 대회 등록이 시작되며 온다 대회 등록 기간이 됩니다. 얼리버드 온다의 참여 방법 및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모집하는 얼리버드 온다 구글 링크에서 이름, 연락처, 이메일을 기입하시고 응답을 제출해주세요. 응답을 제출하셨다면 두 번째, 온다 프로그램, 강사 정보 등 매주 온다 대회 주요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얼리버드에 참여하신 것만으로도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온다 얼리버드에 참여하신다고 그 뒤 무조건 회비를 내고 등록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리버드에 참여하신다고 온다 대회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얼리버드는 온다 대회 등록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함입니다. 얼리버드는 등록에 대한 부담을 덜되 선교한국 2021 온다 대회 정보를 받아 꼼꼼히 살펴볼 3주간의 시간을 드립니다. 온다 대회 등록을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여유를 드리고자 함입니다. 3주간 말씀을 되돌아보며 여유있게 온다 대회 등록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먼저 얼리버드에 참여하신 분들께 소정의 선물을 드리려 하는데요. 10명을 추첨하여 커피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이름, 연락처, 이메일 이렇게 간단한 세 가지 정보 제출만으로 얼리버드에 참여해보세요. 그런데 얼리버드에 참여하셨더라도 그 뒤 5월 24일부터 온다 대회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등록과 회비 납부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번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리버드 온다. 온다가 옵니다. 만반잘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선교한국 2021 랠리.